와우, 맛있다. 안녕하세요. 나단영. 오늘은 피자 스쿨에서 아이리시 포테이토 피자 위에 감자튀김에다가 치즈 시즈닝 솔솔 해가지고 갈릭 소스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불닭볶음면까지 준비했고요. 불닭볶음면 제조를 호딱 합시다. 호딱. 불닭볶음면도 상당히 오랜만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피자부터. 여기가 제가 그 만들어서 올린 버갈치 피자고 여기가 기본 아이리시 피자예요. 기본부터 먹어볼까요? 이렇게. 와, 발가락 꼬부라질 맛있다. 엄청 잘 어울리는데요? 치즈 바이트.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이 감자 얘도 그냥 감자 피자여서 이 똑같은 감자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되게 풍부하게 씹히고 이 겉에 있는 사워크림 소스래요. 얘가 상큼하고 약간 달콤하달까? 그래서 맛있고 위에 치즈 시즈닝 뿌렸잖아요. 살짝 치즈 향 훅 나면서 역시 피자스쿨 맛있어. 여기다가 이거 맛있는 거에다가 맛있는 걸 얹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찢어지겠지? 아주 굉장히 맛있겠지 이거? 아주 행복하겠지? 와, 진짜 와방 맛있어.
거의 까르보 불닭을 위해 태어난 메뉴 같아. 와, 맛있다. 아, 피자 스쿨 너무 맛있어. 대창 같다. 이거 좋아해요. 하루 야채. 이거 먹으면 진짜 야채를 하루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걸까? 이거 먹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오랜만에 배달시키면서 보니까 치즈볼이 종류가 3개나 있더라고요. 크림치즈볼, 로제치즈볼, 슈크림치즈볼. 그래서 궁금해서 다 시켜봤어요. 로제치즈볼부터 먹어볼까? 얘가 로제치즈볼이던데? 갈릭에 콩 찍어서 살짝 떡볶이 맛이 나는 치즈 맛. 아, 매콤해, 매콤해. 슈크림 치즈볼. 안에 바닐라 빈도 들어있는 슈크림이 들어있거든요? 보이실려나? 이 까만까만 바닐라 빈이? 맛있다! 근데 좀 딱딱해요. 찹쌀 치즈볼 느낌보담 단단한 도넛 느낌이야. 크림치즈볼. 거의 크림의 맛이 안 난다. 크림치즈 맛도 잘 안 나고 그냥 우유튀김 같은 맛인데?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감자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왜 우리 포테이토 피자 위에 올라가는 그 웨지 감자를 잔뜩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 추가를 해서 또 여기 위에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피자는 탄산이지. 파마산 치즈가루. 이게 부산 이재모피자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직접 검색해서 샀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원래는 제가 무조건 피자 주고 한 판 기본이었어요. 제가 또 피자에 강한 편이라가지고 젊었을 적에. 이 포테이토 아이리쉬 피자는 맛있긴 하지만 다른 피자 스쿨 피자가 더 맛있다. 목도리 쳤어.